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 추석 연휴 첫날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반도체에 대해서 같이 잠깐 짧은 시간에 제가 녹화를 좀 해서 올리려고 여러 방송을 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요즘에 이제 금요일 날 실시간 스트림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혀 투자자들한테 얘기 나누기가 어려운 시간에 한꺼번에 혼자 다 하려니까 사실은 벽창호라는 느낌이 들어서 참 서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멈췄는데요. 일단 잠깐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자,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AI에 대한 거품론. 그죠? AI에 대한 거품론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것이 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많이 그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 거품론이 나오면서 시장을 엔비디아를 강력하게 하락시켰던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가끔씩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학습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AI가 스마트폰에 이어서 어디로 간다? 예, 컴퓨터까지 침범할 것이다. 가장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앞으로의 길인데, 그래서 9월 12일 날인가에 엔비디아에서도 TSMC의 생산을 부족을 어디다 맡긴다? 또다시 생산 부족을 이제 삼성에 맡길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었죠. 그렇게 본다면 역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젠슨 황의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랬냐면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서 투자 수익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TSMC에 대한 공급 부족을 제2의 삼성전자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생산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AI, 핵심은 이제 12월 때 나갈 그 블랙헬이 아마 가장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얘네들은 1개월 늦어서 우리보다 좀 다릅니다. 우리는 10월, 11월, 12월이 4, 4분기인데요. 얘네는 11월, 12월, 1월까지가 4, 4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컴퓨터 혁명 시대에 있다. 면서 이 생성형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의 기술이며 새로운 산업에 창출된 이유다. 그래서 AI 수요가 여전히 엄청나고 투자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TSMC 외에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파운드리를 맡길 수 있다고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나 또 미국의 펀드매니저들이 AI 거품론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자, 그래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AI 거품론이 미국이 지금 다우존스가 전고점 돌파 직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스닥 종합이 역시 다시 60세로 올라타는 짝꿍댕이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에서 나오는 뭐 반도체가 뭐 범용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뭐 조정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DRAM 익스체인지 인덱스를 보면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잠시 또한달 조정하고요.
한 달 조정 후 다시 재반되서 정고점을 넘어가죠. 정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럼 이제 역사적 고점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끝났다 그러는 건 저는 뭐 용납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작년 작년 2023년 예, 10월부터 올라가 정배열을 만들면서 9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파누르죠. 이렇게 계속 정배열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끝났다? 저는 아니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초기 투자자인지 그 가장 큰 혁신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것들. 그죠? 그건 뭐죠? 비상장 기업들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확대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거품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젠슨 왕의 엔비디아 기한이 아마 여전히 엄청나고 투자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할게요. 3분기 실적이 아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컴퓨터 혁명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서 가는 것이 AI 거품을 너무 빨리 단정지어서 섣부르게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연휴 첫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가 잠시 살펴보면서 아 그렇다면 거품론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아마 삼성전자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금 8단 엔비디아의 HBM3E의 8단까지 제가 납품이 양산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단은 아직까지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8단은 엔비디아 말고도 AMD에도 납품하기 시작했다. AMD,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12단 같은 경우는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관용했고 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론도 12단을 그 샘플을 만들어서 역시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다음 달부터는 10월 말부터는 12단도 양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보면 아직 끝난 건가요? 아닌가요? 거품론이 아직은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AI 관련 주도를 좀 더 지켜보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연휴를 잘 보내시고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보고 AI가 엔비디아는 뭐 그렇게 올라가진 않고요. 이제 다시 정비어를 만들려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짝꿍댕이 쌍바닥 그냥 그죠? 그다음에 우상향하고 있어서 넘어간다 그러면 괜찮죠. 정비어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은 잘 대응했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연휴 끝나서 분위기가 특별히 악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한번 지금 눌러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3일 후에 내일 이틀 후에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짧게나마 연휴 첫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봤는데 자 멋진 연휴 보내시고 우리 유리원도 수요일 저녁에 뵙겠고요. 자 목요일 오전에 제가 또 무료 방송으로 바로 진행됐기 때문에 잘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